안녕하십니까. 그레이트 킴입니다. 오늘은 3주 만에 원룸에 수리할 일이 있어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리얼 스토리 2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원룸에 방문하면 제일 먼저 우편함을 확인합니다. 우편함에 우편이 많이 쌓여 있으면 입주민과 연락을 해서 이상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우편함은 제가 우편을 받기 위해 직접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전기 계량기 검침을 해보겠습니다. 전기 계량기는 분리수거장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계량기 함을 열어서 사진을 찍어 갈 겁니다. 계량기마다 호수가 잘 보이도록 네임택을 붙여 놨습니다. 이번 검침할 세대는 104호입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계량기 검침입니다. 도시가스 계량기는 외벽에 붙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104호 계량기가 없네요.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4호 계량기는 뒤편 벽에 붙어 있네요. 이것도 사진으로 찍어 가겠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3층을 걸어갈 수 있는데 엘리베이터 고장 점검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복도는 센서 등이라 내리면 조금 어둡습니다. 잠시 후 센서 등이 들어올 겁니다. 센서 등 들어왔죠? 세대 현관 도어록 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록이 전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도어락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배터리를 교환해 보겠습니다. 좋은 부품을 써야 나중에 손볼 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배터리도 가능하면 좋은 것으로 교체를 합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비번 변경 시에는 반드시 문을 열어놓고 해야 합니다. 문을 닫고 밖에서 작업하다 비번 오류가 나면 도어록을 통째로 교환해야 됩니다. 비밀번호 변경이 완료되면 반드시 동작 여부를 확인하고 문을 닫아야 안전합니다. 도어락 수리는 마쳤고요. 사실상 수리는 아니고 배터리를 교환한 거네요. 다음은 화장실 변기 막힘 수리입니다. 변기물이 내려가긴 하는데 시원치 않다고 해서 변기물을 직접 내려보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물이 내려가긴 하는데 시원하게 내려가질 않네요. 오늘 변기를 뚫는 데 사용할 장비는 동영상에서 보이시는 이 관통기입니다. 철물점에서 한 12,000원 정도에 산것 같습니다. 저 앞쪽에 스프링 불을 변기 구멍에 밀어넣고 돌려주면 됩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사용법은 스프링부가 변기 끝까지 들어가도록 힘껏 밀어넣는 것입니다. 혼자 방문해서 촬영을 해줄 사람이 없어서 작업 영상은 찍지를 못했습니다. 세번 정도 관통기를 넣어서 돌려보니 이렇게 물티슈가 걸려서 올라옵니다. 물티슈가 막혀 있으면 계속 물이 제대로 나가질 않습니다. 변기 막힘 수리는 5, 6회 이상 작업을 해야 합니다. 한두 번 해서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혹시 몰라서 한번더 관통기를 넣어보니 또 물티슈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수리는 무사히 마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